자, 내가 원하는 시간, 내가 원하는 어디서든 페스티벌은 열린다. 동신 희열팀, 두 팀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페스티벌을 펼치는 뉴페스타. 자, 저희 뉴페스타가 창업할 때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완화가 됐고요. 오프라인 페스티벌도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. 오늘만 만나던 페스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100분을 모셨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페스티벌 주제는 바로 컬러풀입니다. 컬러풀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스터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팜플릿이랑 응원봉 받으셨죠? 예, 이것저것 받으셨을 거예요. 여기 보면은 티켓이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티켓입니다. 이 페스티벌이 모두 종료된 후에 희열팀, 종신팀 중에서 마음에 드는 페스티벌을 완성한 팀에게 무대 잘 봤다는 의미로 티켓을 주시면 됩니다. 이름하여 애프터 티켓팅입니다. 페이즈. 김범수 씨 모시겠습니다. 이병헌이다, 이병헌. 우리들의 블루스 보는 줄 알았어요. 너무 멋있어. 지금 다음 라인업도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첫 순서로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. 공희사원입니다. 잘한다, 잘한다. 와, 아직 음을 갖고 놀아요. 30번 꺾은 것 같아요. 많이 꺾었네요, 진짜. 근데 몸이 꺾이는 줄 알았어. 박상실 이게 몇 년도 노래죠? 2003년도요. 2003년. 벌써 네, 네. 3년인데. 20년이 다 돼가네. 제가 데뷔 앨범이 2002년도에 그 친구라도 될 거 그랬어요. 그대 돌아오면 이렇게 대부분 발라드. 범수 얘기처럼 이게 거미지. 이게 거미지. 이런 장르를 제일 좋아하잖아요. 네. 특히 오락. 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. 오락? 게임 세계 같은 느낌. 옛날 사람들이 오락이라 그러죠. 아, 나 노래는 너무 좋았고. 지금 몇 개 했다고 두분 했는데. 아까 앞에 10cm 무대 보셨죠? 그때 리액션 타임 보셨죠? 저기서기라. 야 수학 장석도 아니고.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범인 누나 노래를. 여기서 같이 좀 보게. 아, 네, 네, 네. 아, 그걸 깜빡했다. 여기 앉으시면 돼요. 아니면 이 자리가. 오, 아유, 좋은 페스티벌은 시겠다. 직접 만나는 맛이죠. 마지막. 그래, 이거 나와줘야지. 괜찮나요? 야. 아, 다운. 아, 다운, 다운, 다운. 목소리 좋다. 와, 좋다. R&B 쪽을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전 장르를 음악하기 전에는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본 거야. 좋다. 멋있다. 아,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옛날에 들었던 음악들 그치. 감성도 너무 잘 이해해서 지코가 직접 제작하는 네, 그렇죠. 지코가 석자인데 감사합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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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는 아재 개그 해야지. 거품이네요. 거품이라고? 거품이라고? 거기서 끊어읽으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. 밀리버블 어떤 노래가 어떤? 있는데 감사합니다. 열창이 미덕이었던 그때는 가수들이 정말 열창을 그러니까 이게 노래 부르는 게 세대마다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. 맞아 맞아 맞아. 다음은 네. 누굴까? 대우고 왔어, 대우고 왔어. 버스 안에서 옷 갈아입고 일로 온 거야.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. 너무 잘 어울리고. 테이스 톤이 너무 신비스러워 목소리가. 진짜 너무 좋아. 야, 이 롤러코스터 있잖아. 그리고 무대에서 표정 짓는 것도 되게 묘해. 막 과하게 표정 짓지 않는데도. 네, 우리가 되게 걱정했었지. 나 이런 트러블이 있더라고. 아이고. 완전히 회복한 거지. 아 이제 또 리액션 타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. 야 무조건 남자들 나오겠는데. 그러면 페이지 씨가 이번에는 이거는 진짜 찐팬이라는 뜻일 텐데 남자 동기들? 오 클래식 신음악 좀 그렇지 아, 그럼 앵콜곡 한번 예. 안녕하세요 그날의 감정을 다시 엔젤라요
할까요? 춤을 좋아하는구만. 춤 좋아해. 어. 정신이 나갔다. 리얼로 이렇게 그냥 진짜 페스티벌처럼. 헤이즈 팬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그루브가 있어. 다음 팀? 어, 막 비일 것 같아 소리에. 헤드라이너 누굴까? 너무 많아. 너무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야, 넌 메시야. 메시. 호날두 아니야. 메시. 아. 야. 앞에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전 이 제 경험을. 아니 근데 나는 계속 들으면서 누가 외국인이 한국 가요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? 그러면 나는 그치.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아~ 우리나라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라고 범수의 영상이나 노래를 일단 들려주고 싶어요. 맞아요. 한국 사람들 다 이 정도 한다라고. 아, 아니 그건 아니지. 잘못된 거. 왜냐면 그냥 정석인 것 같아. 아 역시 범수 형님은 비주얼에 좀 압도 좀 잘했어요. 김! 김! 어, 배우인데 보컬 선생님도 있어. 저랑 같이 오디션 제가 가슴 아파도를 불렀는데 조규현님이 껴버리고 싶었겠어요. 바로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우와! 지방생보다 선생님이 더 스타가 되셨어요. 예. 이게 페스티벌이죠. 네,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아 너무 예, 네. 잘 들었어요. 이게 공연에서 함께 호흡을 쳤었어요. 장소가 되어버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. 오늘 그러면은 이 페스티벌이 약간 모든 아, 물을 익었어. 이제부터 노래 많이 해야 돼. 하나 더! 한 곡 더! 무슨 목소리? 아. 네. 다 숙성이 됐어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자, 이제 정신팀이다. 자. 아, 너무 신난다. 어, 정말 괜찮아. 진짜 너무. 와. 어, 바로야. 성녀 시세로 붙잡자는 거. 멀리 있으니까.